이상하게 태어나서 부부로 산다는 게 도전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. 특히 여자에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. 그냥 그 이 두려움의 세계를 그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여자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그런 힘으로 테스트를 하겠죠.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잘 데리고 끝까지 그 의로운 영혼을 위해 들어갈까 라는 그런 것 말이죠. 세상에 산다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자 팔자 뭐 여러 가지 그 남자의 의지에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그 어떤 주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. 남자가 여자와 잘 살기 위해 철학, 관용, 믿음 능력을 키워야 한다. 남자는 부부로 잘 살려면 관용,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. 그 길은 오직 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. 부부라는 팀워크를 위해서 남자는 관용, 믿음의 능력을 강하고 크게 키워야 한다. 우린 부부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두 사람이 살면 반드시 팀워크라는 게 필요합니다. 경영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다는 말입니다. 누가 리더가 될까요? 그건 여러 가지 뭐 부부의 특성상 맞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남자는 남자 입장으로서 여자랑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거든요.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는 지식이 무한대적 지식이 필요합니다. 단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남자적 지식과 여자적 지식이 함께 있는 것이 부부의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. 만약에 남자적 지식과 여자적 지식이 잘 융화를 이루지 못하면 참 부부로서 살기 힘들죠.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?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고민거리잖아요. 다 맞거든요. 부부로 살면 여자의 지식, 여자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 다 맞고 남자가 행동하는 거 다 맞아요. 그런데도 살기는 힘들거든요. 우리는 이 부부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그 아주 쉽게 접근하지만 부부는 매우 힘듭니다.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이야기는 다 여자 이야기를 치지만 저는 좀 남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것이었잖아요. 어떤 유교는 인사상이잖아요. 그 인사상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. 결국은 개인과의 관계에서 인이 필요한 거죠. 서로 이렇게 감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아껴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. 특히 뭐 이렇게 그게 상당히 그 인과 정이잖아요. 인이라는 어떤 유교 실천 덕목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남녀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다 보면 힘들잖아요. 그게 힘든 쪽이 어느 쪽이 느낄지 모르지만 여자가 느낄 것 같은데 그 미운정 고운정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조선시대는 그런 건 분명히 있었죠. 양반갈 기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상층 기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평민을 기준을 할 수 있는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는 조선시대의 정신 문명이죠. 좀 유교적 실천했죠. 그러면 그 남자가 읽을 그 교과서는 뭐 논어, 중용, 맹작, 뭐 대학, 주역 뭐 이런 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을 읽으면서 남자는 철학자가 된 거죠. 가장이 된 거죠. 그 어떤 삶의 전체적으로 부부의 삶에 있어서 그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름대로 여자에게서 인정을 받는 거죠. 여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인의 인사상이죠. 이게 남자 여자가 막 호들갑스럽게 사랑하니 손잡고 그렇지는 못했지만 내면이 이미 그 남자의 철학적 영역이 충분하게 그 부부는 팀워크니까 팀원을 충분하게 관용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
남자의 관용력과 여자가 남자의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남자의 유교적인 어떤 학습 효과라든지 그 시절의 어떤 그 추세를 통해서 남자는 이렇다는 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여자가 어쨌든 그 살림을 하면서 또 그 반농사를 치면서 결국은 남자라는 어떤 그 자기의 그 부부의 리더를 인정해 준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남자라는 역할이 필요했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매우 강한 추세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현상이 발전하면 남자가 그 철학적으로 어떤 그 철학적 해석, 어떤 상황과 어떤 부부 사이든 현상적으로 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조선시대 정신문명 시대보다 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되는 거잖아. 이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철학적 해석에 의해서 남자로서 그 유교철학으로서 동양철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하늘, 남자는 하늘, 여자는 땅이죠. 여기서 여자 땅이란 말이 어떤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남자가 지향해야 될 곳은 여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죠. 그러면서 그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뭐죠? 매우 중요해요. 관용과 믿음의 힘이 커지는 거죠. 그리고 그 철학적 해석이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아내의 마음도 여자의 마음도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부부라는 게 물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에게 미운정 고운정이 생기는 거죠. 미운정 고운정이 생긴다는 것은 남편의 어떤 철학적 그 뭐죠 관용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.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매우 중요한 기술이 필요해요. 그 기술은 철학이에요. 철학. 우리는 철학이라는 것이 매우 그 나와는 별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그 책을 많이 읽고 또 그 어떤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다고 하면 저건 그 함께 사는 아내에게 그 부부라는 팀워크로서 충분하게 아내로부터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. 또 아내가 존경해 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정신문화에 남자가 즉 철학자적인 철학적 해석할 수 있는 남자가 돼 있지 않고 모두가 돈 벌기에 급했고 돈 벌기 끝나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. 즉 철학적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면의 성숙도가 커지고 내면이 이렇게 뭐죠 그 숙성이 되고 성숙되고 발효가 돼서 그 남자랑 한 남자의 그 맛과 멋이 생겨나죠.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면서 자본주의와 돈을 중심한 이 세상에서 돈만 벌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남자가 철학적 해석 능력이 없어요. 남자가 철학적 해석 능력이 없으면 여자는 절대로 남자에 공감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여자 생각은 이 돈의 생각은 여자도 돈을 벌거든요. 그렇잖아요. 우리 여자가 돈 많이 버는 수 있어요. 남자는 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여자랑 접근하면 여자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.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남자가 여자와 잘 살기 위해 철학, 관용, 믿음 능력을 키워야 한다. 남자는 부부로 잘 살려면 관용, 믿음의 힘을 키워야 한다. 이 길은 오직 철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. 부부란 팀워크에서 남자는 관용, 믿음의 능력을 강하고 크게 키워야 한다. 그게 철학적 해석 능력이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이 아무리 그 자본주의고 돈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부부라는 이 사회는 돈이 아니에요. 부부라는 세상은 조선시대 따지면 인과 정의예요. 여자로서는 무인정과 고운정을 느껴야 되고 남자로서는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뭐죠? 깨달음으로 삶의 어떤
유교 경제 있었잖아요. 계약, 중용, 논어, 맹자, 뭐 주역 이런 엄청난 정신적인 어떤 깨달음의 이런 그 지식이 있었거든요. 이 지식은 결과는 사람 남자들은 같을 수고 뭔가 그 우리가 머리도 안 깎았잖아요. 그러면서 뭔가 남자로서 남자 철학이 있었죠. 남자의 철학. 그 남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철학을 인정해 준 거죠.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란 철학 그런 그 어떤 믿음과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힘, 농, 어떤 경제적 활동, 뭐 살림이 힘들더라도 뭐죠? 그걸 견뎌낸 거죠. 그건 미운정, 보온정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의 그 어떤 남자 철학과 여자의 미운정, 보온정으로 그 안에 재미가 있는 거죠.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들이 너무가 재밌어요. 할아버지의 그 남자 철학의 완성과 할머니의 믿음, 남편에 대한 미운정, 고운정으로 그 삶의 지식이 모호한대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손자, 손녀들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가서 거기서 인성적인, 뭐죠. 인성교육이 되는 거죠.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 부부로서 무엇이 잘못이고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 이론적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.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이라는 게 나타난 게 내가 해야 될 때 되는 것도 아니거든. 남자의 철학. 남자는 남자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. 그 남자의 철학은 상황을 철학적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남자의 철학 철학적 해석 능력을 키워야만이 이 소중한 인생길을 부부 한 팀워크로서 행복하고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살다가 우러온 영혼실에 갈 수 있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, 남자의 철학, 아내의 윤정, 구원정, 네, 우리는 그런 것이 그려집니다. 감사합니다.